안녕하세요. 치타입니다. 오랜만에 심생이 확 올라가는 유용한 모드 소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드들도 용량이 참 작고 심즈 플레이할 때 불편한 점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모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모드 소개 시작하기 전마다 말씀드리는 것 바로 바람별님의 한글화 모드가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뭐 영어로 플레이하실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한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통합 한글화를 다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기 첨부 파일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다운받아야 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위에 거를 보시면 85.2 그리고 밑에 거는 85.2FF라고 되어 있잖아요. FF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식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글 이름 이효리라고 치면은 위에 파일은 효리2라고 뜨는 거고 밑에 파일은 이효리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원하시는 걸로 다운을 받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밑에 글에 바람별님이 엄청 자세하게 써놓으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원했던 모드여서 열심히 구글링해서 찾아본 모드인데요. 심들이 자고 일어나면 잠 옷 차림으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심이 오늘 하루 종일 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옷을 입고 밤 10시 반인데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를 나가거나 제가 갈아입혀주지 않으면 하루 왼종일 잠옷 차림으로 다니는데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모드는 일어나면은 바로 침대 앞에서 자동으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모드인데요. 지금 자고 있는 우리 제이미를 한번 깨워볼게요. 짠! 제가 눌러주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모드는 일본 제작자분께서 만드신 모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다운을 받았는데 꼭 한글을 번역하지 않더라도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1번으로 써둔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링크로 들어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스크롤을 한번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중간보다 조금 아래쯤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일어나자마자 환복을 하는 이 모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환복을 하는 모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온수욕조를 하고 나와서 수영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원하시는 걸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온수욕조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온수욕조에서 나가면 수영복을 입고 있던 거를 바로 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모드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둘 다 원하시면 둘 다 다운을 받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하나만 원하시면은 하나만 다운받아서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모드입니다. 이건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모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예쁜 랜덤 이름 추가 모드입니다. 저는 플레이할 때 영어 이름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랜덤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예쁜 이름이 나올 때까지 좀 찾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심즈에 진짜 이상한 일본어 이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생긴 건 진짜 너무나 서양스럽게 생겼는데 이름이 막 다 일본 이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새로 생기는 NPC 심들이 다 일본어 이름이고 이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드를 찾게 됐고 이 모드는 사용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랜덤 주사위를 돌려도 예쁜 영어 이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영어 이름만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 이름 파일만 선택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한국어 이름이 추가되어 있는 모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는 더보기란에 2번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랜덤 이름 추가 모드는 한국 제작자이신 닭살튀김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모드이고요. 블로그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면 이렇게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쓰여 있거든요. 보면은 여자 이름 1182개, 남자 이름 1399개. 요거는 영어 랜덤 이름이랑 확장팩 이름 제거 모드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어 이름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주의사항도 써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사용하면 안 되는 모드라든지 최종 업데이트도 나와있고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으니까 다운받기 전에 요거 꼭 읽어보시고 다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드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심즈 모드계의 신이신 리틀 미스 쌤님의 모드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바로 원격 조종 모드입니다. 우리 심들이 외출을 했을 때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들 자유의지로 행동하기가 되어 있는데 모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자유의지로 행동하기랑 여기로 데려오기, 컨트롤 전환하기, 그리고 기술 연마하기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추가가 됩니다. 대충 살펴보면 이렇게 잠자기, 반려동물 보살피기, 데이트, 반려동물 훈련, 정원 돌보기, 함께 어울리기 이런 메뉴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을 데리고 외출을 했을 때 다른 가족들의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모드 중에 하나예요. 1인 플레이를 하신다면 이 모드가 필요 없으시겠지만 여러 명을 플레이하시는 분이라면 이 모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란 3번으로 링크해둔 곳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 내려서 여기 다운로드에 둘 중에 하나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다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모드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갓 모드라고 생각되는 모드인데요. 진짜 용량도 정말 작으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 많던 직장 권유 전화와 소개팅 전화를 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모드인데요.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심들이 자연스럽게 평판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정말 두세 번씩? 많게는 정말 대여섯 번씩 우리 직장에 들어오라고 정말 전화를 오지게 많이 겁니다. 아니면 또 지인이 전화해가지고 내 친구 어쩌고 저쩌고가 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만나고 싶대라는 둥 매번 알지도 못하는 랜덤 심 소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런 거를 안 오게 막아주는 모드입니다. 진짜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그런 모드인데 심지어 소개 전화 금지는 4KB고 직장 권유 전화 금지는 16KB입니다. 진짜 정말 착한 용량이죠? 이 모드는 4번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랜덤 스몰 모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서치 창에 블라인드라고 써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직장 권유 전화랑 소개팅 전화를 금지하는 이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첫 번째 걸로 저는 다운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드는 심에게 가전이나 가구를 업그레이드 요청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사물 업그레이드 자주 하시나요? 이게 손재주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잘 하는데 손재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하면은 가전이나 가구가 진짜 완전 쩔게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매일 보풀 제거를 해야 되고 불이 엄청 많이 나던 건조기에 보풀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도 있고요. 매트리스 같은 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수면 욕구를 더 빨리 차게 하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지 기능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잠을 자거나 낮잠을 자는 동안 얻는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들의 손기술이 높지 않아도 수리공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하는 건데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150 시몰레온이면 일단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려면 집에 수리공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수리공이 이렇게 집에 오면은 가전이나 가구를 선택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업그레이드 요청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리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 수리공이 업그레이드를 돈을 받고 해줄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한 방에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여기 업그레이드를 보시면 이거 보세요.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놨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 번 빠지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하루 왼종일 가구랑 가전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었는데 요 귀찮은 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리공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모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맘먹고 좀 심얼레온 좀 많이 모은 다음에 수리공 불러가지고 집을 싹 수리해주면은 가전이랑 가구가 기능이 굉장히 많아져서 정말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아, 여러분, 그리고 집에 집사가 있으면은 집사는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꼭 수리공을 부르지 않아도 집사한테 시키면 돼요. 5번 링크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여기에 금액이 대충 적혀 있거든요. 뭐 커피메이커는 150 시몰레온, TV는 325 이런 식으로 가격이 써 있는데 뭐 요거를 보시고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플레이 하시면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진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이 모드 역시 스크롤을 쭉 내린 다음에 중간쯤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모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모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모드 폴더를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모드가 한 200개 정도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도 했고 좀 깨진 것 같은 것도 삭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르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게 댓글 같은 거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모드 폴더 용량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용량이 적으면서 편리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들로 골라봤고요. 약간 아예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그런 모드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불편한 점들을 조금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약간 그런 모드들로 모아봤어요. 열심히 구글링하면서 모드들 계속 찾아보면서 편리한 모드들 있으면은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소개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은 좋아요랑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